구글 포토 쓰다 보면 몇 년 전 오늘이라고 알람이 띠링띠링하고 울리고 있는데 2년 전에 제 피부 상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막 알차게 다 모아놨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내가 피부가 이렇게 안 좋았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여드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모공 컨트롤이랑 피지 컨트롤이 되는 토너 패드를 개발을 하는 중이어가지고 저는 요즘에 이 패드만 쓰고 있기는 해요. 진짜 다른 마스크팩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만큼은 진짜 찐이라고 엄청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스킨케어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이번에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으로 여러분 저 구글 포토 2년 전 오늘의 피부 상태를 봤어요 라고 올렸는데 예전에 제 피부 상태를 까먹고 잊고 살았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여드름 피부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제 피부는 원래 여드름성 피부, 민감성 피부, 쉽게 뒤집어지는 피부였다 보니까 여드름성 피부는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도 소개를 해보고 여드름성 피부에 제가 실제로 효과를 많이 봤던 제품들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 제가 또 눈여겨보고 있는 제품들까지도 소개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구글 포토 쓰고 있잖아요. 구글 포토 쓰다 보면 몇 년 전 오늘이라고 알람이 띠링띠링하고 울리고 있는데 2년 전에 제 피부 상태가 나오더라고요. 쭉쭉쭉쭉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뒤집어졌던 사진들 제가 막 알차게 다 모아놨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내가 피부가 이렇게 안 좋았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여드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드름성 피부는 가장 첫 번째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pH 지수를 가장 잘 중성화로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피지 분비량이 많은 확률이 높거든요. 피지 분비 컨트롤이 잘 되는 제품들도 많이 열심히 찾아봤고 막 모공을 줄이는 제품들도 열심히 찾아보고 광고 제품까지도 막 궁예를 해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써보면서 꽤 만족스러웠었던 제품까지도 제가 추천을 해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가장 여드름성 피부에 좋았었던 몇 가지 성분들 제가 찾았다 보니까 진정과 수분을 쓸 때는 비타민C나 자극적인 고영양 제품들은 조금 피해주는 거를 추천을 해요. 저도 여드름 피부일 때 욕심을 자꾸 냈었던 거예요. 나는 수분도 채우고 싶고 모공도 조이고 싶고 여드름도 가라앉고 싶은데 다른 피부 뭐야? 막 피부 미백도 찾고 싶고 막 고영양도 채우고 싶고 탄력까지도 채우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악순환으로 피부 상태에 무리를 주게 되었거든요. 우선은 피부를 진정을 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 루틴. 그 다음에 수분을 채워주고 난 다음에 내 피부 상태를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넥스트 스텝이 내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고 미백을 가지고 이렇게 순서 루틴을 짜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나에게 잘 맞는 진정 성분들을 찾아가는 것부터 공부를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는 실제로 잘 맞았던 진정 성분들을 소개를 하면서 원래 잘 맞았었던 진정 제품들 그리고 최근에 눈여겨보는 제품들 그리고 최근에 잘 쓰던 제품들까지도 하나씩 또 소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지난번에도 동일하게 소개를 했었는데요. 약산성 클렌징 폼 똑같이 소개를 할게요. 이거는 짧게 소개를 하고 넘어갈 텐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약산성 클렌징 폼 잘 쓰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라고 소개를 했었잖아요. 스킨 천사의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앰플 폼 이것도 약산성 클렌징 폼이고요. 두 번째로는 닥터지의 약산성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폼입니다. 저는 약산성만 쓰는 이유가 피부에 닿는 가장 첫 번째가 스킨케어가 아니라 클렌징이에요. 다른 클렌징 폼, 클렌징 젤, 뭐 오일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약산성을 찾아달라고 꼭 당부를 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는 꽤 잘 정착을 하고 지금 공병을 자세히 보면 탈탈탈탈 다 비었거든요. 안에 보면 텅텅 비었어요. 진짜 하나도 안 남았는데 스킨천사는 제가 한 통을 탈탈 다 비우고 요거는 제가 내돈내산을 할 의향이 100% 있습니다. 엄청 잘 쓰고 있고요. 닥터지는 원래 뭐
유명하다 보니까 그냥 믿고 쓰는 제품이었고 이것도 꽤 무난해서 마음에 들기는 했어요. 깨끗하게 클렌징이 된 상태에서 피부에 수분 공급을 먼저 해주는 걸 추천을 해요. 저는 닥토나 아니면 패드 쓰는 걸 추천을 하거든요. 피부결을 싹 정돈을 해야지 그 다음에 스킨케어를 잘 먹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톤업 패드를 잘 쓰기는 하는데 톤업 패드는 여러분들이 맞는 제품들을 알아서 잘 찾아가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제가 톤업 패드를 이것저것 추천을 그동안 많이 드렸는데 어떤 제품이 딱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평소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찹토 패드나 아니면 닥토 패드에 따라서 사용을 해주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드망이라는 브랜드랑 모공 컨트롤이랑 피지 컨트롤이 되는 톤업 패드를 개발을 하는 중이어가지고 저는 요즘에 이 패드만 쓰고 있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평소에 잘 쓰고 있는 톤업 패드를 살살살살 피부결에 먼저 닦아서 사용을 해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스킨케어가 잘 먹을 수 있는 이 피부결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진짜 효과를 엄청 많이 봤던 제품이 있어요. 이건 진짜 제가 효과를 엄청 많이 봤거든요.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마스크 팩인데요. 회차로는 3년째 추천을 하고 있고 마스크 팩은 거의 헤이네이처만 쓴다고 할 정도로 진짜 다른 마스크 팩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헤이네이처만큼은 진짜 찐이라고 엄청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추출물 자체가 어성초 베이스다 보니까 진정에 굉장히 좋았고요. 제가 이 시트면이 정말 특이해가지고 시트면까지 제가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이 시트면이 한지 시트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면 시트보다는 한지 시트다 보니까 피부의 밀착력이나 피부의 편안함이 조금 더 좋았거든요. 요즘같이 이제 다가오는 봄이나 여름철에 추천을 하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단점이 하나 딱 있다면 혹시라도 콜라겐이나 고영양 시트를 찾으셨던 분들한테는 이 한지 시트다 보니까 조금 얇은 텍스처감이어서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리고 취향 바이 취향이기 때문에 제가 장단점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모공 컨트롤 제품을 소개를 할게요. 제가 모공 컨트롤이 되는 제품들은 진짜 여러 번 찾고 진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모공을 진짜 쫙 타이트닝 해주면서 한번 늘어진 모공을 줄여주는 화장품 성분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한번 늘어진 피부는 조여주는 거는 진짜 피부과에 가셔야 됩니다. 정말 솔직하게 피부과 가셔서 시술 받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면 우리가 홈케어로는 어떤 기대를 얻을 수 있냐? 한번 늘어진 모공을 그나마 쫙 타이트닝 조여주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 늘어졌던 모공을 최대한 깨끗하게 클리닝 관리를 해주고 이 안에 늘어졌던 모공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 할 수 있는 성분이랑 제품들은 시중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았던 제품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유튜브 리뷰도 많이 찾아보고 후기도 많이 봤는데 효과가 좋아서 진짜 자신 있게 추천을 하는데요. 안에 전성분을 살펴봤을 때도 전성분이 꽤 괜찮은 구성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수부지 피부를 위해서 모공 타이트닝 관련된 전성분들도 많이 공부를 하고 제품도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브랜드별로 제품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진짜 꼼꼼하게 많이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만족스러웠었던 모공 타이트닝 제품이나 모공 컨트롤, 피지 컨트롤 제품들을 많이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제가 꽤 만족스럽고 요 제품들은 좀 잘 만들었다라고 눈여겨볼 수 있었던 제품이 요 메디큐브 라인이었어요. 이 메디큐브 라인 중에서 요 모공 원데이 세럼은 아하바하 파하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피지가 좀 많이 분비가 되시는 분들이나 지성 피부, 수부지 피부한테 추천을 하고요. 저녁에 나이트 케어 단계에서 얇게 깔아주는 거를 추천을 해요. 일반적으로 앰플이나 세럼 단계에서 같이 써주는 걸 추천을 하고요. 약간 세럼 단계에서 써주는 건데 이거 제가 실제로 쓰고 나서는 다음날 일어났을 때 확실히 유분감이 올라오는 느낌이나 수부지 피부가 썼을 때는 확실히 괜찮겠다라는 느낌을 제가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이거 쓰고 나서는 좀 잘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모공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으면서 수분감까지 같이 느껴지니까 좀 모공이 고민이셨던 분들은 완전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뭔가 청소하기에는 요거 괜찮아요. 저는 써보고 진짜
진짜 만족스럽긴 했었거든요. 확실히 여드름이 고민이신 분들이나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모공 피지 컨트롤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아하바하 파하가 살짝 약하게 같이 들어간 제품을 찾아주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아무튼 제가 시중에 지금 출시된 제품들 중에서는 요거 메디큐브 라인 진짜 괜찮았어요. 진짜 요거는 잘 만들었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고민이신 분들은 요거 한번 써보세요. 남성분들이 썼을 때는 효과가 더 좋을 것 같고, 피부가 얇으신 분들이나 완전 극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써주면서 관리해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성분별로 수분 크림을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진정과 수분은 같이 가는 짝꿍 세트거든요. 진정이랑 수분을 같이 채워줘야지 훨씬 더 시너지가 잘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잘 맞는 성분이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성분별로 추천을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워터 크림이에요. 이것도 제가 피부 타입별로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공병을 하나 또 탈탈 다 비워가지고 제형감은 또 하나 사가지고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워터크림이다 보니까 수부지, 지성, 유분기가 많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쿨링감이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약간의 젤크림 같은 제형감이다 보니까 화장이 밀리는 게 걱정이신 분들이나 아침에 모닝케어 단계로 추천을 드립니다.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워터크림이랑 비슷한 제형감인데 제가 최근에 또 잘 쓰는 제품이 있어요. 브링그린의 사철수 카밍 수분 크림인데요. 이거는 사철쑥 추출물이 54%가 들어가 있대요. 근데 이 사철쑥 자체도 굉장히 진정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갖고 있는 제품이긴 하거든요. 헤이네이처랑 비슷하긴 하지만 이 사철쑥도 굉장히 좋고, 이거는 제가 제품을 하나 받아보고 마음에 들어서 내돈내산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딱 써봤을 때 진정이랑 수분을 같이 잡는 제품이기도 하고, 사실 모든 피부 타입이 다 쓸 수 있을 정도이기는 해요. 완전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유분감이 많이 느껴지지도 않는 정도라서 진짜 피부 타입은 상관없이 쓸 수 있는 느낌이고, 쓰고 나면 피부가 뭔가 맨들맨들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화장하기 전이나 나이트 케어 단계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저는 꽤 마음에 들었어요. 혹시라도 속건조가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거는요,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데 닥터자르트의 시카페어예요. 이거 너무 유명하니까 짧게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앞에 소개했었던 제품들보다는 조금 더 묵직하고 되직하고 보습감이 살짝 느껴지다 보니까 조금 더 속건조가 느껴지시는 분들, 당김이 느껴지시는 분들, 뭐 20대에서 30대 분들 또는 그 이상의 연령대이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저도 잘 쓰고 있고 지금 벌써 이렇게 납작하게 느껴질 정도로 왕왕 눌러 쓰고 있는데, 저는 밤에 나이트 케어 단계에서 헤이네이처 위에다가 살짝 얹어주는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오늘은 내가 조금 건조한데 진정까지 같이 챙기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이거 시카페어 같이 쓰고 있어서 이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거는 소본의 그린 시카 더마 리페어 크림인데요. 이거는 그 부활초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추천을 해요. 이걸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냐면 남자친구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써봤는데 이게 올리브영에 입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올리브영 뿐만이 아니라 어디였지? 쿠팡에서는 이게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제품들 진짜 열심히 서치해서 보고 있는데 안에 부활초, 녹차, 병풀 추출물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얘는 약간 재생크림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제가 영상을 항상 찍다 보면 어떤 몰랑이 분들이 언니 진정뿐만이 아니라 뭔가 재생이나 확실히 여드름 피부에 확 좋은 제품들 추천해주세요 라는 이런 리뷰나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할 만한 제품이 뭘까? 라고 제가 엄청 열심히 서치를 해봤는데, 부활초 자체는 확실히 수분을 딱 끌어당기는 성분이다 보니까 수분을 같이 채우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하기도 괜찮고요. 제가 더마 제품이다 보니까 뭔가 재생이나 딱 여드름성 피부, 그리고 막 민감하신 분들, 예민하신 분들인데 막 올라와가지고 진정을 같이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고요. 제가 이 제품도 지금 꽤 사용을 한 지는 오래됐거든요. 제가 어제도 피부가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또 올라온 거예요. 뭘 발라서인지 모르겠지만 뿔긋불긋하게 올라와가지고 어제 제가 이거 소본 더마 리페어 크림을 왕창 듬뿍 바르고 올려놓고 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조금
조금 이 붉은기가 싹 들어간 느낌이 들어가지고 얘는 붉은기가 한참 올라올 때 쫙 올려놓고 자고 다음날 일어나면 수분이랑 진정을 같이 채워주는 느낌으로 추천을 합니다. 약간의 재생 붉은기 수분을 같이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혼자 열심히 제 피부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꽤 효과가 괜찮고 이것도 진짜 오 물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소개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소분 크림을 추천을 했잖아요. 소분은 뭔가 이제 붉은기 막 올라오거나 제가 진정이랑 수분을 같이 채우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했다면 이제는 뾰루지를 짰어. 그럼 이제 아, 벌써 알았다, 여러분. 뾰루지를 짜고 난 다음에 이제 붉은기를 좀 진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거는 아, 센텔라스카 연고, 나츠의 일랑일랑입니다. 이건 제가 무려 201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추천을 하는 제품인데요. 저는 트러블을 짜고 난 다음에 피부가 워낙 얇아서인지 피부에 붉은기가 굉장히 심하게 남는 편이에요. 지금도 피부가 울긋불긋하게 조금씩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조금 괜찮아지긴 했는데 저 피부 진짜 예민하고 피부에 붉은기 뾰루지 자고 여드름 자고 흉터 엄청 심했거든요. 말도 못했어요. 진짜 뒤집어지고 난리나고 막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심하냐고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확실히 뾰루지를 짜고 난 뒤에 붉은기 흉터에는 제가 나츠라고 항상 요거에 대해서 이제는 Q&A 형식으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남성분들 학생분들이 써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충분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안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없어서 안심 하고 사용을 해도 되고요. 스킨케어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다가 저는 그냥 이렇게 왕왕 문질러서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끈적임 전혀 없고 그냥 일반적인 수분크림 제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확실히 그냥 썼을 때 붉은기가 더 빨리 가라앉는 느낌이고 여드름성 피부에 써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여드름성 피부도 써도 돼요. 안에 센텔라스카 성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드름성 피부도 충분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뾰루지를 뾱 짜고 나면 이런 붉은기가 왕창 났는데 요 위에다 그냥 왕창 이렇게 매일매일 스킨케어 쪽쪽쪽쪽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일어나면 진짜 하루하루 눈에 띄게 붉은기가 진짜 이렇게 내려갈 정도로 눈에 띄게 달라지거든요. 제가 여드름이 많았었던 피부부터 지금까지 가장 꾸준히 오랫동안 썼던 제품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나츠를 가장 안 끊고 꾸준히 오래 사용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나츠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피지 컨트롤 그리고 여드름성 피부한테 추천을 하는 루틴 왜 써야 하는지 그리고 성분까지 추천을 했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